91통큰통도 1일자 가이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여는 시작이 기록된 책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과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데 선언으로 창세기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선언이 믿어져야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창조 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있었고 라는 표현이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애초에 종 안에 더 이상의 진화가 필요치 않는 성숙한 개체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화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종간의 진화를 보여주는 중간 상태의 화석이나 현재 살아있는 생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우리 육신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 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개설해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중심성 해석으로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는 곧바로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의 구약 역사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 후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행하시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도망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향해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복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화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결혼으로 인위와 섞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삶을 자기가 보호하려 합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죄악의 가운데 인간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장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바로 아브람입니다. 여기까지 통큰 통독 1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